요 창문도 북향이네. 여기는 근데 옷장이 없잖아요. 침대는 모르겠고 옷장은 넣어줄 수 있을 거예요. 옷장은 넣어줄 수 있을 거고 여기도 앞에 뻥 뚫려 있네. 그래서 북향이지만 이 커튼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해가 들어오니까 커튼을 달았겠죠, 전에 살던 사람이. 그러니까 채광은 오늘 비가 와서 없지만 채광은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뭐 냄새도 여기는 안 나고. 네. 연식은 좀 있지만 그리고 여기도 천에 30까지 가능해요. 2m 80, 3m 33에 전체적인 거는 3m 33에 4m,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요. 500에 40으로도 괜찮았던 집인데 지금 500에 35에 관리비 5만원, 1000에 30에 또 관리비 5만원, 전기 가스 수도까지 따로 괜찮아요. 북향이지만 그래도 신림역에서 10분, 롯데백화점 방향,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10분, 롯데백화점 건너기 전입니다. 그래서 옷장은 넣어줄 거고 세탁기는 그냥 드럼으로 있고 연식은 좀 있는 편이고. 화장실에 창문은 있고 화장실이 크지는 않아요. 그냥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